자, 그 다음에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지금 얘를 그냥 어디 저항 같은 로드에 하나하고 VDD라는 DC 카런 소스에 묶어서 ID1, ID2의 성질을 먼저 ID1, ID2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테일 카런 소스, DC 카런 소스가 있죠. 얘 둘이 앱무스 두 개가 공통 소스에 물렸죠. 여기 공통 소스다. 카먼 소스. 그죠? 공통 소스에 물렸다. 그래서 M1, M2는 보드 액티브 영, 아, 쏘리, 세츄레이션 영역에서 동작을 한다. 그래서 그 식이 게이트 소스 전환만의 함수로 주어진다. 세츄레이션에서 동작함으로. 그래서 요걸 이제 두 전압이 같을 때 보면요. 자동 모드 전압이 0일 때, 두 입력 전압이 같게 되면은, 요 게이트 소스 전압하고 VGS2도 같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KVL을 이렇게 하면은 두개뺀 거잖아요. 그죠? VI1 빼기 VI2가 되죠. 루프를 계속 돌리면은 이렇게 가면은 KVL이 완성이 되죠. 그죠? 그럼 내가 이쪽으로 출발했으면은 VI1 빼기 VI2에다가 플러스 VGS2 마이너스 VGS1 이퀄 제로라 해야죠. KVL에 의해서. 그래서 얘두 개가 0이면은 같기 때문에 얘두 개도 0이 돼야죠. 그래서 얘도 같아진다. 그러면 M1, M2가 Saturation 영역에 동작한다면은 M1, M2 Saturation. 그러면 ID1, ID2가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KCL에 의해서 얘는 2분의 I가 되죠. 테일 카런 소스 I에 대해서. 그래서 이때의 우리가 VGS 빼기 VTH, 그러니까 얘 ID1이 Saturation 영역이니까 2분의 1 mu cox W of air VGS 1 빼기 VTH 제곱. 얘가 2분의 i가 되겠죠. VGS2도 2분의 i고. 그래서 요 동작점에서 이걸 우리가 이제 i로 표시할 수가 있는데, 요 VGS 빼기 VTH를 우리가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라 그래요.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 게이트 소스 전압이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얼마나 더 크냐. 얘가 플러스가 돼야죠. 이거 그러겠죠. 그래서 얘를 보면은 아까 그 식을 동원하면은 자 스퀘어루트 아까 2분의 i 하고 그걸 한가 봐요. 그 식의 2분의 1은 서로 없어져 버렸네. 그죠? 그래서 그건 i 나누기 뮤 시옥스 W 오브 에어 이렇게 되죠. i는 테일 카런 소스 값이다. 그죠? 그래서 지금 게이트 소스 전압이 그러니까 두 개가 동일하므로 얘도 이렇게 되겠죠. 2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 각각의 M1, M2가 2분의 I씩 전류를 흘리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한쪽 전압이 커지면은 VGS1이 이렇게 증가하면은 VGS1이 증가해가지고 VGS2보다 커져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VI1이 VI2보다 입력 전압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ID1이 ID2보다 커지겠죠. 그죠? 그래서 막 커지면은 그러니까 이 전압은 게이트 소스 전압은 요 같을 때 전압 요 값보다 더 커지고 요 값은 요 값보다 더 작아지게 되죠. 얘는 얘보다 더 증가하고 VGS1은 얘는 감소해 가지고 나중에 결국
얘는 0이 되고 감소하다가 플러스 값이 0이 돼버리면 ID2가 0이 되죠. 그럼 ID1이 I가 돼야겠죠. KCL에 의해서. 그래서 그 I가 되는 조건이 언제냐면 얘가 full I를 다 흘리려면은 요거의 스퀘어루트 2가 되면은 요 값이 스퀘어루트 2가 되면은 얘는 같을 때의 어떤 VGS, VTH 값이죠. 그거의 스퀘어루트 2가 되면은 ID1이 full I가 되고 ID2는 0이 되죠. 그래서 그 조건이 지금 자 아까 다시 그리면은 1번의 전압이 2번 전압보다 커져가지고 얼마 커지야 이 한쪽이 100% 다가버리고 한쪽이 0이 되냐 그러면요 요 게이트 소스 전압이 VGS1이 아까 물론 VTH 플러스 스퀘어루트 2 아까 VDSET 이게 언제 VDSET이냐 하면은 두 전압이 같을 때 VDSET이죠. 이렇게 되고 지금 VGS2는 VTH가 탁 되면은 얘는 0이 된다는 거죠. 요만큼 차이가 났을 때. 그때 요 상황에서의 차동 입력 전압이 어떻게 되냐 계산을 하면요. VI1-VI2이므로 얘는 VGS1-VGS2하고 같아요. 그래서 그걸 빼보면은 스퀘어루트 2 VGS 빼기 VTH 0죠. 0가 아까 두 전압이 같을 때 차동 전압이 0일 때의 그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트이죠. 자, 이럴 때는 이제 한쪽이 0이 되고 더 차이가 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차이가 나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VI1-VI2가 더 차이가 나버렸다. 스퀘어루트 2 VGS-VTH 어떤 동작점에서의 그 게이트 오브 드라이브 볼트 스퀘어루트 2가 더 차이가 나버리면은 그러면 이점 전압은 이거 세츄레이션이 있으면 그냥 머물러요. 여기에 고정이 된다. 왜냐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전류는 I밖에 없으므로 이거는 픽스 그냥 콘스턴트. 그 다음에 이 전압 차이 나는 것은 이게 자꾸만 이 전압이 줄어들겠죠. 이 전압이 줄어들어서 스레시홀드 전압보다 감소해가지고 자꾸 마이너스 쪽으로 가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상황을 우리가 저 전류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지금 요 X축이 두 개의 차이에요. Differential input voltage 그게 뭐냐면 입력 전압 두 개의 차이가 되겠죠. 자 여기는 ID1, ID2다. 여긴 제로. 두 개가 같으면은 ID1, ID2가 2분의 I가 되겠죠. 여기가 2분의 I다. 그래서 ID1, ID2가 2분의 I인데 이렇게 가다가 I가 돼버린다는 거죠. 얘가 ID1이다. 얘가 언제냐면 자동 입력 전압이 스퀘어루트 2 VGS 빼기 VTH 여기 동작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렇게 가서 자기가 0이 돼버리겠죠. 얘는 0이다. 마이너스 스퀘어루트 2 VGS-VTH0 얘가 ID1이고 ID2도 마찬가지겠죠. 뭐 ID2도 그냥 사고 와서 대칭으로 이렇게 된다. 얘가 ID2다. 그래서 Active Differential Input Voltage Range는 요 범위다.
이 범위에서만 그러니까 자동 입력 전압이 스퀘어루트 2 VGS VTH 플러스 마이너스 그 사이에 들어올 때만 얘가 가려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출력 전압이 변하죠. 이쪽에서는 뭐 이제 더 이상 구분을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 전압을 센싱할 수 있는 갈라낼 수 있는 범위 그게 액티브 디퍼렌셜 인풋 볼티지 레인지다.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2 VGS 마이너스 VTH 제로. 요건 두 입력 전압이 같을 때 각 트랜지스터들의 게이트 오버드라이브 볼티지죠. 그래서 어떤 데는 내가 센싱을 할 때 이건 좀 답답하니까 이렇게 나는 좀 넓은 범위를 이렇게 센싱을 하고 싶다. 이걸 좀 넓히고 싶은 거죠. 이걸 이렇게 센싱하고 싶다. 그리고 그걸 넓히려면 요 값을 넓혀야겠죠. 증가시켜야겠죠. 그죠? 그래서 고 값을 증가시키면은 나중에 게인을 감소시키는데 이 기울기가 나중에 보면 이게 ID1, ID2인데 요 기울기가 그거예요. GM이에요. GM. 입력 트랜지스터의 트랜스컨덕턴스인데 기울기가. GM을 감소시키면은 내가 액티브 디퍼렌셜 입력 전압 범위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요 식이 있죠. 요게 액티브 인풋 디퍼렌셜 볼티지인데 아까 그 식하고 이 스퀘어루트 2를 집어넣어 버리면 테일 카런트를 증가시키든지 W 오버를 감소시키든지 그러면 되죠.